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살벌합니다. 무섭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죄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삼킬자로 두루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위협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고 많은 세상에서, 크고 작은 질병이 가득한 세상에서, 수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힘겹게 누워있는 환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 최고의 배움일 것입니다.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것처럼 최고의 배움이 어디 있고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돌아보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